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그 첫날의 라이브 탐방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재생 에너지를 닮은 에너지 넘치는 리포터 오드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무려 이곳은요 300부스 이상 그리고 1200개의 부스가 함께하고 있고요. 3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도 마음껏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이 에너지 대전이 생일이 4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Congratulation! 축하합니다. 이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1200개의 부스 모두 만나볼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 1시 그리고 2시 15분, 3시 30분 타임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특별한 부스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댓글 소통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 제1회 전국 연료 사용기기 전시회로 시작돼서 2021년 오늘 이렇게 40회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 동안 이곳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으로는 개막식 신제품 발표회 그리고 비즈니스 상담회 라이브 커머스 이온택트 토크쇼 그리고 그린 뉴딜 에너지 퀴즈쇼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택근무 중이시거나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셨거나 아 나는 가고 싶은데 서울과 너무 멀어서 오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실시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은품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업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동하시죠. 이제 그린 이제 초록색의 에너지가 가득한 이 신재생 에너지 첫 번째 업체로는요, 제가 만나볼 업체는 바로 주식회사 효성 에너지팜입니다. 이 에너지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에너지 자급형 농장이라고 해서 에너지팜이라는 이 주력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라든지 아니면 동물들에 대해서 사료로 주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동해 등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텐데요. 에너지팜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에너지 대전 라이브 탐방은 1시 그리고 2시 15분 그리고 3시 30분에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곳이거든요.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부장님. 네. 저희 오늘 가장 첫 번째로 라이브 탐방의 첫 번째 업체로 선정이 되셨어요. 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효성 에너지팜 이흥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네.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사실 네. 다양한 우리 효성 에너지에서 다양한 뭐 이렇게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네. 에너지팜이라든지 다양하게 네. 하고 계시다는 걸 들었지만 네. 이 달팽이가 네. 가장 제 눈을 좀 사로잡았거든요. 아, 움직이니까 그런가요? 네, 모르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사업이죠? 아, 저희는 브랜드가 에너지팜이고 국내 또는 세계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스마트팜은 있는데 네.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이 에너지팜 농업을 융복합시킨 거예요. 네. 이게 모델로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네. 저희가 위에 이제 태양광은 어느 업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태양광 밑에 토지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스마트팜처럼 진행하는데 여기에 달팽이가 네. 사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태양광이 있으면은 그늘이 진다고 이제 응달 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빛이 필요 없는 달팽이인데 이 달팽이가 소득이 또 이제 태양광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계절 생산이 되니까 네. 태양광 수익과 그다음에 달팽이 수익이 결합된 거죠. 예. 네. 그다음에 달팽이 한 마리가 네네. 알을 120개를 낳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한 달 간격으로. 네네. 그러면 소득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아, 그러면은 일단 수익 창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요 70평 규모로 봤을 때 네. 그냥 평균적으로 400만 원 이상 소득이 되는 게 이 달팽이 수익이에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퇴직하고 일자리 네. 걱정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창업을 기대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아주 좋지요. 그게 망하지 않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에너지도 만들고 농업도 살리자. 아. 이게 그래서 에너지 강국, 네. 그 다음에 농산업 강국이 제 꿈입니다. 아. 이렇게 멋진 포부를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당장 네. 뭔가 이 그 효성 에너지에 힘입어서 뭔가 에너지 팜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오늘 저희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40주년이에요. 네. 벌써 이제 40살이 됐는데 네. 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에는 이 주식회사 효성 에너지가 네.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농업쪽에 있었는데 네. 지금 화석연료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친환경 결합된 복합 에너지 이 팜을 저희가 구상을 해가지고 네. 자원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밑에서 농사를 짓는데 여기에 TV는 축분하고 음식물을 네. 곤충이 먹고 곤충이 먹은 걸 TV화시켜 토양을 만들어요. 그러면 농약 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의 기술의 특징은 에너지 팜인데 거기에 자원순환이 이제 핵심이고 자원순환 시키는 것은 화학적, 그 기계적이 아니라 이런 곤충들이 네. 먹고 싼 이런 이게 축분이 있죠. 이게 한마디로 이 소, 돼지가 네. 분변을 한 거죠. 이제 네. 배설물들인데 이걸 가지고 TV화를 한 거고. 네. 그거 또 이것은 이제 곤충이 이제 한 거예요. 동해 등해를 제가 사실 어제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네. 이 동해 등해가 요즘 반려견 시대잖아요. 그렇죠. 반려견을 굉장히 다 한 가정당 굉장히 많은 분들이 키우고 계신데 네. 그 알러지가 적게 나는 저 알러지 사료로 동해 등해가 가장 많이 쓰인다면서요. 네, 면역성의 25%가 네네. 다른 사료보다 더 많지요. 네. 그다음에 이 동해 등해는 음식물을 먹고 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해결을 해주면서 환경적으로 하면서 자기가 친환경 또 사료가 되는 거고 거기서 나온 분변토는 다시 T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또 TV가 돼요. 그리고 펠렛을 만들면은 네. 다시 펠렛으로 증기터빈을 통해서 발전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저희 기술이 이제 네. 그런 걸 복합해서 만드는 거죠. 아니 에너지팜도 그렇고 이 태양광도 그렇고 자랑할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자랑하실 수 없겠지만 네. 우리 주식회사 효성 에너지에는 가장 이것이 바로 주력 상품이다. 네. 주력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다라고 하는 네.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에너지를 생산하고 네. 그 다음에 농업에 네. 안정적인 있잖아요. 수익을 창출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수익 창출 네. 지금 네. 정말 중요한 네.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도 많은 네. 바이어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많이 오죠. 독일서도 왔죠.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이것은 이제 토지형이고 네네. 아파트형이지요. 네네. 아파트가 있으면 문 열고 나오면 거실이잖아요. 네. 저희가 기술 특허를 낸 것은 문 열으면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겸 농장. 그런 빌딩형 네네. 저희가 농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서는 보일러를 떼잖아요. 네네. 지하에는 저희가 저 울산 공장이 있는데 폐 비닐 플라스틱 네네. 거기서 나오는 걸 열분해갖고 그 연료로 다시 발전을 해요. 디젤 발전을 해요. 그런 난방들이고 전기도 생산하고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희 기술이 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는 최대한 줄이고 그렇죠.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네. 절전량을 최소화하고 네. 효율과 수익은 극대화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거 같은 네. 경우에는 내가 전기를 밑에서 쓰고 네. 남은 전기를 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남은 부분들로 또 달팽이가 그렇죠. 생산이 되면서 그렇죠. 계속 수익을 창출하고 얘네들은 25도를 평균적으로 우리 농작물들 겨울나기 하잖아요. 네, 네. 그러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화석연료를 쓰지 말고 자체 만들어 쓰라는 자립형 에너지 저희 특허가 20개나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자랑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저희가 오늘 라이브 탐방의 첫 번째로 우리 주식회사 효성 에너지 팜에 대해서 만나봤던 것처럼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현장 제1 킨텍스 제1 1홀에 오셔서 직접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40주년 됐으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 에너지 대전이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화이팅 한번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또 빨리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음 부스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팜에 대해서 좀 만나봤습니다. 에너지팜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그 아까 보셨죠? 그 달팽이라든지 아니면 등해 동해라는 이 곤충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사료,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저희가 만나볼 곳은 바로 램스라는 곳입니다. 램스라는 곳인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이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딱 보기만 해도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부분은 알지 못하지만 이 안쪽으로 쭉 들어와 주시면 제가 램스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때는 말 그대로 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램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급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력해서 이 에너지를 절전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회사라고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이 업체가 일단 저희가 소개를 해주기로 했는데 잠시 바쁜 개인적인 업무가 있어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준비된 선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이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을 잡고 선물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살짝 살펴보고 선물을 드릴 수 있으면 선물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인터뷰하시고 저희 사은품 받아가시겠어요? 저희 이거 유튜브로 그냥 실시간으로 생중계만 되는 건데요. 그냥 한번 여쭤보려고 혹시 어떻게 아시고 여기 오셨어요? 아, 옆에 3D 인사이딩 코리아 갔다가 계세요? 예, 네. 이쪽으로 왔죠. 아, 그러세요? 혹시 몇 시쯤 오셨나요? 한 12시쯤. 그러면 조금 전에 오셨으니까 많이 둘러보시진 않으셨겠네요. 예예 예, 이제 시작이에요. 네. 오늘만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계속 쭉 오늘 와서 재밌으면 내일 또 와야죠. 아, 네. 시간. 저희가 오늘 준비되어 있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가 40주년 된 거 알고 계세요?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사실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분들이 전력이 계속 최소화되긴 해야 되고 에너지가 중요하죠. 절전되는 것들이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에너지 대전이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게 제목이 탄소 중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전기에서 시작되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이제 전략하는 정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40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저희 화이팅하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저희 사은품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관람 되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력을 최소화해달라고 얘기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인터뷰가 끝나고 나니까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램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우리 관계자님 나와 계시거든요. 우리 김은지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게 그냥 자체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실시간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이 말밖에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신재생에너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급 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서버가 NEMS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급 지원에 들어가 있는 인버터나 RTU라는 통신기기에 표준화를 함으로써 보급 사업을 진행한 발전 시스템의 발전 설비들의 발전 양을 서버로서 저희가 현황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발전량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고장 등의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까지도 진행이 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국공립적으로 구입을 하거나 뭐 이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플랫폼으로 지금 여기 부스를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도 네네. 이 플랫폼 개발 업체 분들은 따로 계세요. 네, 이 시스템은 업체 분들이 개발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시고 다만 공단에서 한 보급 사업에서는 표준화가 돼서 그 부분만 저희가 수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개인 사업자 분들은 따로 확인을 하실 때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자기의 발전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단지 개인 내 통신 기기로서 확인이 가능하신 거고요. 저희는 개인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표준화돼 있는 RTU를 설치를 하실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수신이 가능하지만 네. 그 이외의 통신기기일 경우에는 저희가 수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혹시 굉장히 바쁘게 어디 다녀오셨는데 어디 식사하시고 오셨나요? 아, 제가 지금 다른 부분에 이제 네. 보슨 튜토를 받고 있어서 아, 네. 그러셨구나. 제가 투어를 다니느라고. 근데 원래 진짜 정신없을 때 이 오행시가 잘 나오거든요. 이 에너지 대전 오행시 한번 가도 될까요?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준비를 못했지만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래 막행시가 가장 재밌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대전 오행시 가겠습니다. 에 에너지는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 지금부터 에너지 대전에 참가를 하셔서 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고 전 전투적으로 에너지를 관련을 해서 지식을 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어렵네. 너무 완벽해요. 이 완전 메시지도 있고 말도 담았고 너무 완벽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램스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김은지 팀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에너지 대전 오행시도 해주셨고 올해 저희가 2021년 그 에너지 대전 4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쭉 함께 나가라는 의미로 에너지 있게 화이팅 한번 함께 외쳐주시죠.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300개 업체 그리고 1200부스가 함께하고 있는 이 뜨거운 곳에 이 뜨거운 열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태양광 에너지 같은 여자, 신재생 에너지 같은 여자, 에너지 넘치는 오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끌시끌하게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40번째 우리 그 에너지 대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만나볼 업체 라이브 탐방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보시죠. 저희 혹시 이 자리에 현장에 오지 못하신 분들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사은품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만나볼 그곳 바로 주식회사 신재생 에너지 공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실 텐데 네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주식회사 신재생 에너지 공사의 윤정미 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정미 지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이 업체에 참가한 업체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한 업무 쪽에 계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네네.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네네. 대해서 조금 모르겠다 이게 뭐지? 네네.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네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말 그대로 에너지가 새롭다, 새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가 흔히 아는 원전이나 뭐 화력발전소 이런 게 아니고 자연이 주는 태양을 이용한다든지 바람을 이용한다든지 그거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신재생 에너지 공사에서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뭐 사업이라든지 상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건 여기 보시면 네. 저희는 땅에 하는 태양광은 별로 선호를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땅은 또 뭐 농사를 짓든지 다른 거로 용도를 쓰는 거를 저희는 추천을 하고
공장 지붕이나 일반 지붕 위에 태양광 시공하는 거를 저희가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게 될 경우 1번은 건물이 여름에 더울 때, 겨울에 추울 때 그런 내열을 좋게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태양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또 창출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런 거를 추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붕 위에 하는 공사. 네. 제가 뭐 이제 이렇게 뭐 여기저기 전국을 많이 다니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네네. 많이 봤어요. 이 태양광 네네. 에너지나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네네.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지역에 따라서 제주도면은 뭐 이제 풍력 때문에라든지 많이 다르게 설치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네네. 있나요? 고려되는 네네. 부분? 아, 저희가 이제 이거 설치를 할 적에 이제 구조 안전 진단이라고 뭐 바람이 불 적에 또 비가 많이 올 적에 이런 거를 다 진단을 받고 저희가 설치를 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설치할 때 시공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들어가는 건 맞고요. 많이 영향 받는 거는 아니고 온도에 따라 좀 지역이 조금 더 햇빛이 많이 쬐는 지역이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데지만 조금의 도수는 차이가 나는데 그런 많은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제가 앞서 인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40주년이 됐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에너지 대전 이 다섯 글자로 혹시 오행시를 좀 요청드려도 네네. 될까요? 아, 그러면 즉각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요거를 한번 보시죠. 에너지는 삶이다? 일자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에너지 대전 오행시 가겠습니다. 에너지는 삶이다. 너도 나도 쓰는 에너지. 지. 지킬 수 있을 때 만들어 지키자.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가 세계의 에너지가 될 때까지 전통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화이팅! 오, 완벽해요. 어쩜 이렇게 짠 것 같이 좀 짜긴 했습니다만 그죠? 어쩜 이렇게 말도 되고 오늘도 딱딱 떨어지게 잘 해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신재생 에너지가 대한민국 에너지 사업에 네네. 어떤 효과,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라세요? 저희 신재생 에너지 공사는 하나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탄소를 지향하고 세계적인 기업을 지향을 하지만 정말 첫 번째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무해하다. 그리고 100% 국산만 쓴다. 저희 설치한 것 중에 중국산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 이름 세자를 팔겠습니다. 저는 파평윤 37대 소전공파 윤정미라 재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저희는 패널도 하나 정품을 쓰고 기둥도 포스코 또 정품을 쓰고 볼트너트 하나까지 국산 정품만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찾기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특허가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문용어로 하기보다 하나의 특허는 구조 안전 장치를 잘해서 바람이 불거나 흔들릴 때 거기에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특허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특허가 하나는 보통은 이렇게 해서 햇빛을 받는데 저희는 아치형 특허라 약간의 45도를 줘가지고 효율을 조금 더 받는 그 특허 두 가지가 있어요. 약간의 기울임을 줘서 더 받을 수 있게 한 거군요. 아치. 보통 이렇게 일자잖아요. 근데 아치를 특허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특허로 구조적인 게 조금 다르게 설치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 40주년에 맞춰서 오행시도 멋지게 해주셨는데 이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로 저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도 한번 외쳐주시죠. 네네. 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에너지는 삶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서 오행시 완벽하게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제가 6개의 섹션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신재생 에너지관, 에너지 효율관, 특별관, 그리고 지자체관, 공공에너지관, 부대 행사장까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개의 업체가 함께하고 있고 1200개의 부스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생중계로 생생하게 보실 수 있지만 현장에 오시면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현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삼성입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이곳입니다. 이곳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제가 이곳으로 왔어요. 여러분들께 에너지 효율 정말 소개해드릴 것이 이곳에 넘쳐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두 번째 라이브 탐방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이곳 삼성입니다. 에너지 대상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장관상을 받은 에너지 위너상 가장 최근에 받았던 이 에어컨들에 대해서 무풍 시스템 에어컨 4웨이 그리고 비스포크 무풍 벽걸이 와이드까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것보다 자세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윤지영 투어 진행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우 삼성의 대표 그 로고 컬러처럼 블루 계열로 이렇게 딱 입고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이 제품들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고 네. 네, 투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먼저는 이제 중앙의 무풍 시스템 에어컨 4A 네, 제품인데요. 4A 제품은 이제 에너지 대상이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저희 에어컨입니다. 무풍 시스템 에어컨인데요. 무풍 시스템 에어컨은 이제 전력 손실 절감 기술로 전기료를 23% 줄이고 있고요. 무풍 제어 기술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 친환경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무풍을 이용하다 보면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무풍을 이용하다 보면 바람 때문에 눈이 시렵거나 안구 건조증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해되니까 좀 좋은 부분들이 있겠네요. 편한 네,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네, 네, 아무래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벽걸이, 무풍 벽걸이 와이드 제품인데요. 이제 제23회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무풍 벽걸이 와이드 에어컨으로 이제 무풍 쾌적 케어로 77% 소비 전력을 절감해주는 그런 스마트한 네, 무풍 에어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지금 여름이 살짝 지나가고 가을이 살슴을 오고 있으니까 다음 제품들에 네.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저희 비스포크 홈존입니다. 이거는 네. 바로 그 화사하죠.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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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앞쪽에 보시는 제품은 이제 비스포크 냉장고예요. 패밀리 허브 4A 냉장고인데요. 이 제품은 에너지 기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래 보시는 되게 노랗게 예쁜 네, 지금 제품은 뭐예요? 뭐냐면요. 식기세척기. 네, 맞아요. 식기세척기인데요. 네, 식기세척기 제품은 이제 열풍 건조 모듈이 들어가 있는 식기세척기로 이제 저희 에너지 기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살짝 안 열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네. 냉장고는 흔히들 보셨을 텐데, 우와! 식기세척기가 이제. 잠깐만, 이게. 모듈이 들어가 이게 얼마에 남았지? 가격은. 제가 너무, 오. 야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네, 예쁘죠? 컬러도 너무 네, 예쁘고요. 컬러가, 네. 이게 집에, 저희 집에 이 컬러가 들어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화사해질 것 같아요. 네, 화사해질 것 같은데. 또 우리 옆에 있는 부분들도 네, 옆에 지금 보시면 지금 네. 건조기 제품이에요. 네. 네, 지금 보시는 제품은요. 네, 고효율 히트펌프가 들어가 있는 네. 이제 비스포크 그랑데 건조기 제품인데요. 요즘에 건조기 많이 네. 건조기가 필수품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 그쵸? 굉장히 많이 네. 쓰는 제품인데 저희 제품이 위너상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 건조기와 네. 세탁기 건조기 세탁기 일치형이고 네, 맞습니다. 에너지 네.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입니다. 받은 거죠. 네. 건조기 하면은 네. 이제 에너지 등급이 굉장히 높을 거다. 네, 에너지 소비가 많을 거다 생각하시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제품으로 위너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혹시 네. 이 옆에 사이좋게 있는 이거 이건 에어드레서 제품인데요. 네네네. 네, 이 제품은 이제 의류 관리기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비스포크 네네. 이렇게 맞춤형으로 되어 있어서 네. 이제 외관상으로도 되게 디자인도 아름다워서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네, 거울로 되어 있어서 네, 네, 옷을 걸고 이제 옷을 벗어서 넣을 때도 이제 옷무새를 정리하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쭉 둘러보기만 해도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대신 열어드리고 봐드리고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설명해드리고 하지만 현장에 오는 것만큼 이 생생함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기 때문에 현장으로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볼거리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무풍 체험을 하는 체험존도 있고요. 그리고 으뜸 효율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자동 제어, 네, 빌딩 솔루션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오늘 이렇게 투어 진행을 맡아주셨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지금 40주년을 맞이해서 네, 많은 분들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관람하러도 오시고 참여하러도 오시고 네. 또 관심을 가져주고 계세요. 네. 우리 에너지 대전이 대한민국에 끼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이나 영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긍정적인 방향이요? 네. 에너지 대전.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여기 에너지 대전에 오시면은 정말 다양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에너지도 절약해야겠다. 그런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익한 전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세히 네.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에너지 그 전력이 가장 적은, 가장 낮은 거에 대해서 뭐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네. 우리 그 투어 진행자님께서 네. 일상에서 내가 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실천, 생활 실천 방법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네. LED 등을 사용해요. 조명도 LED 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LED 등이 굉장히 좋아요. 네, 조명도 네. 저희 제 방도 LED 조명으로 바꿨는데요. 이렇게 수명도 되게 길고 네. 에너지 절약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나쁜 그런 물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LED 조명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 LED 조명으로 네, 고맙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꿀팁까지 전해주셨고 네. 우리 방을 LED로 바꿨다는 자랑도 살짝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40주년에 맞춰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큰 소리로 네. 외쳐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삼성관에 대해서 투어 진행 함께 해주셨던 우리 윤지영 투어 진행자님이셨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잠깐 짧게 10분 정도 둘러보시는데도 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오늘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킨텍스 제1관에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3시 30분에 또 다시 저는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목소리)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착착착착착.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타임 라이브 탐방 또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신재생 에너지 같은 리포터 오드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뜨거운 이 대전의 열기 보이시죠? 이곳 현장은 이 뜨거운 현장만큼이나 아주 따끈따끈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요. 참여사가 300개사가 넘고요. 1200개 부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1975년 1회 때 전국 연료 사용기기 전시회로 시작돼서 2021년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은요. 13일 오늘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제1전시장 우리 킨텍스 제1전시장으로 오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개막식 신제품 발표회 비즈니스 상담회 라이브 커머스뿐만 아니라 토크쇼 에너지 퀴즈쇼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잠시 후에 4시 반에서 이곳 바로 중앙무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은 공기청정기와 숙박권까지 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라이브 탐방의 묘미죠. 우리 업체를 만나보러 가서 그 대표님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참고사항에 대해서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업체를 만나볼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업체는요, 바로 DS 에너지 주식회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방송하는 거 이미 아시고 멋지게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최재석 대표님,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니까 벗을 수는 없고.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DS 에너지를 운영하고 있는 최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업체들을 둘러볼 때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업체 주력 상품은 뭡니까? 라고 여쭤보는데, 네. 우리 주력 상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금 신재생 에너지 대전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기용 사업을 하다가 태양광으로 이제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곳에서 봤던 태양광 에너지랑은 좀 다르게 이건 풍력 에너지인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에너지인가라고 네. 물이 쪼르르 흐르고 있고요. 빗물을 연상케 하는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태양광 발전을 하면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서 전기가 생성돼서 사용하는 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고 이런 태양광 발전 설비를 했는데 그 틈새에 의해서 빗물로 스며들므로써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제가 태양광 모듈 방수 커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방수 커버가 어떤 부분인 거죠? 예, 요 태양광 모듈과 모듈 사이에 네. 10에서 15mm의 틈을 주게끔 돼 있는데 네, 네. 이 틈으로 인해서 네. 여름철에는 이제 비가 오면은 네. 빗물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아래 틈새 같은 데에는 네. 빗물이 모여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밑에 바닥에 파손이 많이 돼요. 네네. 그리고 겨울에는 고드름이 맺힌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이걸 태양광을 잘 설치해 놓고 아래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방수 커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직접 개발하셨다고요? 아이디어 상품인데. 이렇게 또 겸손하게, 라고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일상생활에서의 네. 약간의 불편함이 개발될 때 이게 아이디어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빗물이 떨어질 때,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막아달라고 할 때 네. 그런 거라고 말씀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분들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 분들도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태양광 설치를 한 장소면 어디든지 필요한 그 제품이기도 하죠. 네. 국내나 해외나. 근데 이제 크게 뭐 에너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워낙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 현장에 킨텍스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4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장님, 40살이나 됐어요. 에너지 대전이. 네. 우리 대한민국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자고 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네. 이 모든 과정들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벌써 40년이나 됐는데 네. 이 에너지 대전으로 혹시 오행시를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갑자기요? 원래 이 생방송은 네. 또 갑자기와 이 생중계가 묘미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해주세요. 에너지 대전이 40주년이면 오래됐네. 한번 생각하고 해볼게요.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에! 에너지가 너 너무너무 필요한 시기가 지 지금이다. 대 대한민국은 전 전국에 태양광을 깔자! 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모든 업체들을 만나면서 오행시, 그러니까 에너지 대전으로 N행시를 요청드렸던 분들 중에 네. 제일 화끈하고, 제일 깔끔하고, 제일 멋있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이렇게 터져 나온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에너지 대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주년입니다. 네. 40주년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쭉 100년, 200년 이어가길 바라면서 우리 네. 대표님의 목소리로 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희보다 더 크네 목소리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예. 어우, 정말 멋지게 이렇게 제가 N행시를 요청드리는 것 또한 자랑스러울 정도로 큰 목소리로 멋지게 마지막 화이팅까지 외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만나셨던 우리 DS에너지 주식회사, 이 에너지만큼이나 멋진 그리고 큰 에너지를 갖고 계신 대표님들이 지금 300 제품사 이상 그리고 1200 부스 이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여러분들이 이곳 킨텍스 제1 전시장으로 오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제가 바로 만나볼 그 제품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라 소개합니다. 캐리어, 세계 최고의 기술 캐리어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이렇게 좀 투어라든지 소개해주시는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모든 시간을 만끽하기 위해서 저 혼자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 일단 여성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 홈캉스, 홈콕이라고 해서 호텔족도 많지만 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줄여야 되겠지만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쪽으로 보시면, 야, 우리 집에 이게 깔려있다고 생각하면 에어컨을 켜지 않았는데도 인테리어가 그냥 될 것 같은 이 느낌, 이 디자인, 느낌적인 느낌 보이시죠? 쭉 한번 훑어주시고 딱 봐도 알 수 있죠. AI 플러스까지 인증이 돼서 쾌적 제어가 공기청정 관리 3단계, 그리고 바이러스 관리 3단계, 실내 공기 환경 관리 3단계까지 제가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국제 필터가 되어 있다라고 정보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아,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저는 의복이라든지 의류를 자주 바꿔 입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드레스룸 청정 솔루션, 이게 가장 관심이 사실 가거든요. 요즘 에어드레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드레스 관리하는 그 기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드레스룸 자체에 청정 솔루션이 이렇게 있으면 내 옷 자체를 굉장히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도. 오! 우리 현관 딱 들어갔을 때 신발장이 지저분하면 그 집 전체가 입구부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입구부터 좀 약간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죠. 자, 우리 옆쪽으로 이제 살짝 이동을 해볼 텐데, 안녕하세요. 혹시 짧게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아, 반갑습니다. 이게 정말, 아, 괜찮으세요? 아유, 네.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인터뷰에 응해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인터뷰를 좀 불편해하시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네, 지나가시죠. 자, 캐리어에 사실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인데, 오늘 아쉽게도 여기에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진 않다고 해요. 근데 기쁜 소식 놓치지 마세요. 내일 10월 14일 우리 캐리어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 커머스로 할인된 가격으로 좀 만나보시고, 나는 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 건지 한번 소개는 받고 싶다, 관심 있게 질문하고 지켜는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쭉 보시면, 개인적으로 저희가 각자 개인 주택 뭐 이런 곳에서 사용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들까지도 우리 콜드체인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콜드체인 솔루션, 초저온 냉동고, 그다음에 의약품 냉동고, 냉장고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버터 냉동기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격 중앙 제어 시스템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우리 두 번째 캐리어까지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저는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저희가 많이 듣고 접하기는 했지만 나랑 연관이 있나? 내가 굳이 관심을 가져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 우리가 사소하게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과 내 일상 속에 녹아있는 모든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우연히 들어오셨더라도 생각해 보니 나의 일상 속에 내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것들이 모두 신재생 에너지였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에너지 효율을 가장 적합하게 우리 일상생활에 녹이는 첫 번째 단축 바로 대한민국 에너지 대재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킨텍스 제1 전시관을 방문해 주시고 나는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멀다, 근무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사은품 드리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했던 이 라이브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11시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드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